네, 안녕하세요. 미사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60번째 시간 Would you like? 이라는 패턴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Would you like? 한 다음에는 대표적인 표현이 역시 something to drink가 이어지겠죠. 너 뭔가 마실 거 원하니? 자, 사실은요. Would you like? 다음에는 Would you like? 다음에는 Would you like it? 해도 되고요. Would you like? 다음에 Would you like some pasta? 이렇게 음식을 넣어도 되고요. 혹은 행동으로 Would you like to try? Would you like to know? 알고 싶니? Would you like to try? 너 한번 시도해보고 싶니? 어떤 표현이든지 가능하죠. 여기서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좋아하다죠. 좋아하다인데 Would you like? 이라는 표현에서는 원하다 뭐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것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미 설명을 다 드렸고 왜 이런 표현이 만들어졌는지를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like 좋아하다 원래는 will이죠. Will you like? 너 그걸 좋아하겠니? 그러니까 something to drink를 줄 건데 미래에 그걸 네가 딱 받으면 like 하겠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will you like여야 합당하지요. 그런데 will 대신에 would를 쓰는 이유는요. 아, would 아니죠. would를 쓰는 이유는요. 우리가 과거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과거형을 쓰는 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공손하게 다른 말로 약화시켜서 살살 똑같은 표현을 공손하게 약화시켜서 살살 말하기 위해서 과거형을 쓰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진짜 뭐예요? 진짜 과거. 진짜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will 대신에 would를 쓰는 이유는 요것 때문입니다. 더 공손하게 말하기 위해서 will 대신에 would를 사용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will you like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삭제되어졌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would you like 라는 표현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